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 3번 문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화면에 예제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우선 작업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파일의 도큐멘트 크기는요, 120에 80mm가 되겠습니다. 작업 방법을 보시면은요, 도형틀로 오브젝트를 만든 후에 패턴을 활용해서 작성을 하는데 패턴 등록은 구름 형태를 할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왼쪽 하단에 잠자리 형태 아래 구름 형태가 입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죠. 네, 이 구름 형태를 활용해서 패턴을 만들 거고요. 오른쪽 책 표지에 구름 패턴을 적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중간 책갈피 줄에는 보시면 규칙적인 점선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불규칙적인 점선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갈피의 구름 오브젝트는요, 정렬 간격을 일정하게 한 다음에 그룹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룹 설정하고 이 책갈피 위쪽 부분을요, 회전을 해서 같이 돌려놓은 상태라고 확인이 되시죠? 네. 자, 문자 효과는요, 두 개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북타운 두줄 입력되고 회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북스는요, 기울이기, 책장의 기울이기와 동일하게 기울이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변형 툴을 사용한 거죠. 네. 자, 그리고 그 외에 책갈피에 그라디언트 적용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책장 위에 잠자리가 배치되어 있는 아래쪽에 오패스티, 불투명도가 적용된 오브젝트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패턴으로 적용할 오브젝트 제작할 거고요. 여기서는 패턴의 일부가 어때요? 그룹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오브젝트는 변형해서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크기 조정하고 회전하고 뒤집고 하는 다양한 변형 툴들을 잘 사용하고 있나를 측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파일에 뉴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단위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유닛은 밀리미터로 체크되어 있나 확인하셔야 되고요. 위스는 120, 화이트는 80mm를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컬러 모드는 CMYK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해주시고요. 자, 컨트롤 R을 누르고요. 눈금자 보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위쪽과 왼쪽에서 가이드를 꺼내서 화면상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이드서는요, 여러분 시험지의 출력 형태 위에 여러분이 준비해간 자를 이용해서 오브젝트의 배치, 뭐 중심 위치 지정하실 때 필요한 곳에 각각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표시를 그대로 일러스트 화면에 옮겨서 작업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인 저장할 때는요, 이 가이드선을 가리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합니다. 자, 저장 경로 살펴보겠습니다. 내 PC 문서 GTQ입니다. 자, 시험지에 유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출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계신 사항인데요. 내 PC 문서 GTK 폴더에 저장이 돼야지만 나중에 다반 파일 전송, 즉 감독 PC로 전송 프로그램 활용해서 전송할 때 제대로 전송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땐 다른 경로에 저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반이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연습할 때부터 여러분 시험에서 저장하는 기본 경로 그대로 설정하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이기 때문에 수험번호 성명 순서대로 문제 3번 3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수험번호는 접수하신 후에 부여받은 수험번호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 형식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AI 상태로 설정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저장 눌러줍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 옵션 나옵니다. 버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자, 여러분이 사용하는 일러스트 버전에 따라서 다양하게 버전은 표시가 될 거고요. 우리 교재는 일러스트레이터 CC 2020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버전에 따라서도 버전 항목은 다르게 표시가 될 겁니다. 자, OK를 눌러줍니다. 툴 패널에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잠자리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자, 렉탱글 툴 선택합니다.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대화 상자에 위스는 23을 하이트는 6mm를 입력합니다. 자, 컬러 패널을 확장해서 제시된 필 컬러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란 이동할 때는 키보드의 탭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지정할 거고요. 필 컬러만 적용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선, 수평의 안내선에 중앙점 맞춰주시고요. 자, 오브젝트의 일부 고정점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각형의 왼쪽 두 개의 앵커 포인트 고정점을 드래그해서 선택하고요. 이 패스만 축소를 하겠습니다. 축소 확대가 나오면 스케일 툴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유니폼을 20%를 설정하고 축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코너 부분을 동그랗게, 동글게 만들기 위해서 이펙트 사용하겠습니다. 자, 시험 조건에서 표면적으로 나오는 이펙트는 드랍 섀도우에 해당되지만 우리가 오브젝트를 만들 때 그 중간 과정에서 이펙트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펙트 메뉴 클릭해보면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 있죠? 네, 여기에 스타일라이즈 클릭하시면 라운드 코너스가 있습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이펙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1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보시면은요,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되어 있는데 컨트롤 Y를 했을 때 보면 아직도 각져 있는 상태죠. 자, 컨트롤 Y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펙트의 장점은요, 내가 원하는 효과를 내줄 수가 있고 언제든지 다시 설정을 바꿔줄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여기 프로퍼티스에 보시면 FX에 라운드 코너스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다시 뜹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작업 중에 설정 값을 더 줘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는 대화 상자 띄우셔서 이렇게 변형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자, 주의할 거는 고쳐주실 땐, 중간에 수정하실 땐 프로퍼티스에 해당 이펙트 제목, 밑줄 쳐져 있는 이 이펙트 제목을 클릭하시면 에디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간혹 다시 이펙트 들어가서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게 이중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모양이 보여지는 대로 그대로 윤곽선이 따지게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입니다. 컨트롤 Y 해보면 똑같이 모양이 보이죠? 네, 확장을 해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잠자리에 중간중간 단계 오브젝트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이용해서 겹쳐주고요. 패스파인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지금 변형한 오브젝트와 충분히 겹치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왼쪽에 배치를 할 거고요. 색상 구별하기 위해서 색깔 지정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작업할 때는 굳이 이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네, 자, 충분히 겹치도록 직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Alt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축소해주고요. 자, 셀렉션 툴일 때, 선택 도구일 때 Al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서 복사합니다. 반듯하게 이동할 때는 우리가 Shift를 같이 눌러주죠. 네, Shift도 드래그하면서 눌러줍니다. 그리고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줍니다. 그리고 Ctrl D를 한 번, 두 번, 세 번 자, 눌러서 이렇게 배치를 할 건데요. 자, 거리가 너무 가깝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럴 때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정확하게 거리 가늠해서 배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자, 첫 번째 오브젝트 그리고 마지막 오브젝트 위치 맞춰주시고요. 자, 중간에 복제되는 오브젝트도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자, 얼라인 패널을 옵션에서 확장을 해서 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 자, 얼라인은 줄 맞춰주는 거죠. 두 개 이상의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가능할 거고요. 디스트리뷰트 오브젝트는 3개 이상의 오브젝트에서 이 간격 배분을 할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리젠탈 디스트리뷰트 센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어때요? 여기서 고루 분배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맞추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A 하시고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 하게 되면 앞쪽에 겹쳐져 있는 오브젝트들이 어때요? 삭제가 되면서 겹친 부분도 빼주겠죠. 네. 자, 저장하시면서 컨트롤 S 수시로 눌러주십시오. 자, 이제 날개 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4mm의 정원을 그려서 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클릭해서요. 4mm의 정원을 그립니다. 자, 색상은요. 10을 설정해 주시고요. 스트로크는 K100을 설정한 다음에 스트로크의 두께는요. 0.5를 지정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위쪽 날개 위치에 배치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 사용해서 정원 하단의 고정점을요. 이렇게 몸통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잠깐 자, 아래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패스크를 뾰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펜 툴 누르시면 앵커 포인트 툴 나옵니다. 자, 아래쪽 고정점에 클릭해서 핸들을 삭제하고 뾰족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 사용하셔서요. 자, 오른쪽 위에 앵커 포인트를 선택하시고요. 자, 살짝 아래로 이동하면서 모양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편집하셔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자, 명칼라 부분을 클릭해서 이 날개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로테이트 툴로요. 회전해서 복사하겠습니다. 회전의 축은요. 날개 모양 끝부분입니다. 자, 축 지정하고 대화상자 띄울 거예요.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클릭 지점이 회전 축이 됐고요. Alt를 눌렀을 때 이렇게 대화상자가 띄워지죠. 자, 여기서 25도 입력하시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됐죠? 네. 자, 그리고요. 스케일을 줄여주겠습니다. 자, 스케일 툴 클릭하시고요. 지금 고정점 하단 다시 한번 Alt 누르고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지점을 축으로 해서 축소가 된다라는 거죠. 네. 자, 유니폼 90% 설정하는데요. 자, 스트로크의 두께는 그대로 유지를 할 거예요. 이럴 땐 옵션에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의 체크를 해제해 주셔야지만 원본의 스트로크 두께가 유지가 되겠죠. 네. 이런 부분은 여러분 확대 스케일 툴 사용하실 때 확대 축소하실 때 출력 형태 보시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날개 형태에 면을 분할하기 위해서 곡선의 열린 패스를 그려줄 텐데요. 펜툴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짧은 아크, 홀을 이용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툴을 선택하시고요. 자, 드래그를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를 향해서 해줍니다. 물론 드래그 방향이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되면 어때요? 이런 아크가 만들어지겠죠. 네.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가 되지 않았을 땐 언두 하시고 다시 한번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크 툴로 열린 곡선 패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 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패스파인더 디바이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자,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고 두 개 분리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필 컬러 변형하겠습니다. 자, 밖으로 충분히 나가 있던 선들은 어때요? 디바이드 과정에서 열린 패스들은 다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자, 고로 디바이드 하실 때는 충분히 겹치도록 여유 있게 그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이제 잠자리에 눈 모양을 그리고요. 이제 날개와 함께 반사 대칭 시키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이 위치에 그려줄게요. 네. 자, 쉬프트 누르면서 큰 정원을 그릴 겁니다. 자,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휠 컬러는 흰색, 스트로크 컬러는 검정 K100이 지정이 되도록 하시고요. 스트로크 웨이트는 0.5포인트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안쪽에 크기가 작은 정원을 다시 한번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크기 비율에 맞춰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하실 때는 자, 바운딩 모서리를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7컬러, 휠컬러 부분은 K100을 설정하고 스트로크 넌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동그란 형태를 변형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작은 정원의 왼쪽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방향키 이용하셔서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눈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택 도구로요. 날개와 눈 모양 오브젝트를 쉬프트를 누르면서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리플렉트 툴로 반사 대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칭할 축이 어때요? 이 수평의 안내선이 되겠죠? 자, 이 수평의 안내선에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축 액시스는 버티컬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허리젠탈이 되겠죠? 미리 보기 체크하고 진행해 주시면 여러분 여기서 망설일 이유가 없겠죠? 네. 자, 카피 눌러줍니다. 자, 눌렀습니까? 자, 그러면 컨트롤 A 눌러서 이제 잠자리 오브젝트 형태를 모두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이 용이하게끔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 설정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그룹 설정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요. 배치를 위해서 회전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30도 입력하시고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이제 잠자리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름 형태를 입체적으로 만들 텐데요. 자, 여기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름 모양 오브젝트를 입체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형태 자체도 그렇지만 이렇게 두께감 있게 3D 효과를 준 거거든요. 이 3D 효과를 주기 위해선 3D 이펙트를 활용을 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중간 단계 부분을 연결해서 합쳐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3D 이펙트 사용하시면 이렇게 점이 좀 많아지기는 하지만요. 여러분이 입체적인 느낌의 오브젝트를 제작하기에 용이합니다. 자, 위치 지정해놓고 여기에서 안내선 삼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 이펙트 적용하실 때는요. 여러분 연산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필히 저장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구름 형태를 일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 자, 여러분 추적되는 형태가 있죠? 크기가 다른 네 개의 원을 겹쳐서 그린 후에 합쳐주면 되겠네요. 네. 자, 위쪽에 모양에 맞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구별될 수 있게끔 하고 자, 원을 그려줍니다. 자, 그린 후에 크기 배치 하실 때 바운딩 박스 적절하게 사용하셔서요. 배치랑 크기 그 다음에 회전의 정조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굳이 회전해 줄 오브젝트는 없죠. 네. 자, 컨트롤 Y를 해서 겹쳐 있는 부분에 대한 설정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최대한 모양이 근접하게 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오브젝트가 없이 깔끔하게 합쳐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오브젝트가 하나씩 생겼다. 이럴 때는 컨트롤 Z 해서 언도 하시고 다시 배치 맞춰준 다음에 완벽하게 겹쳐지게 한 후 합치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선 색깔을 밝은 색깔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이 스트로크 컬러를 none으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필 컬러 부분은 밝은 색깔로 설정을 해서 여기에 이제 3D 효과를 주게 되면 이렇게 쉐이딩이 돼서 음영이 생깁니다. 네. 자, 3D 이펙트 적용하기 전에 세이브 해주십시오. 자, 버전에 따라서 여러분 이펙트를 찾아 들어가는 그 단계가 그 뎁스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펙트 클릭합니다. 그리고 3D가 바로 나옵니다. 자, 버전 따라서 이 과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해당되는 이펙트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펙트에 보시면 3D 이펙트가 있습니다. 일러스트는 2D입니다. 그런데 3D처럼 입체감 있는 형태를 만들 때 이 3D 이펙트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trude and Bevel이 있습니다. Extrude 돌출이고요. Bevel은 모서리, 돌출된 모서리에 경사를 어떻게 처리를 해주느냐 이 상태를 말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큐브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앞에 밑입니다. 프론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입체 공간에 육면체가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들어가시면 들어간 내용이 이렇게 프리뷰에 의해서 여기서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고름 형태를 자 완성 형태 참조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가면서 여러분이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하시고 지금 이 앵글 보시면은요. X축, Y축, Z축, XYZ 해서 3D가 됩니다. 세 개의 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퍼스펙티브는 뭐냐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원근감 조정을 해주는 거죠. 뒤쪽으로 갈수록 더 작아지고 좁아지는 느낌 있죠? 이 설정을 해줄 수 있는 단계가 바로 퍼스펙티브고요. Exclude Depth는 뭐냐면 두께감 있죠? 예, 두께를 얇게 하겠느냐, 두껍게 하겠느냐 이 설정에 대한 겁니다. 네, 자 교재에서는요 X, X, Y, G 그 다음에 Perspective 0 그리고 익스트루드 뎁스는 12포인트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교재와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3D 적용한 후에 굉장히 일러스트 고동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시고 이펙트 적용 전에 저장, 적용한 후에 바로 저장 잊지 마십시오. 네, 자, 오케이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이것도 이펙트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컨트롤 Y에서 보면 어때요? 그냥 2D 단면입니다. 다시 컨트롤 Y에서 색상이 들어간 단계를 보시면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밝은 색깔로 설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스트로크 컬러는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스트로크를 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스트로크의 두께 때문에 제대로 파악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설정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실제하는 오브젝트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 expand appearance입니다. 클릭. 네. 자, 이렇게 하면 컨트롤 Y를 했을 때 이렇게 오브젝트가 실제로 보이죠. 그런데 이 변환하는 단계에서 여러분이 만들어준 이 곡선 패스의 곡률에 따라서 이렇게 엉뚱하게 선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줄 겁니다. 자,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아, 저장을 안 했죠? 저장해 줍니다.
더블 클릭합니다. 자, 더블 클릭했죠? 다시 더블 클릭할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확인이 되시죠? 잠깐만 리셋하고 보겠습니다. 자, 격리 모드 단계 들어온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더블 클릭 두 번 해서 자, 안쪽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게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죠. 네, 선택을 해주시고요. 정리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 자, 정리되십니까? 자, 그리고요. 자, 한 단계 밖으로 나가면 다시 바깥쪽 선택해야 되는데 한 단계 나오니까 이렇게 되죠. 네, 다시 더블 클릭하십시오. 자, 지금 이 부분이 유나이트에서 합쳐졌습니다. 자, 셀렉트 메뉴 누르시고요. 인버스 하게 되면 선택된 오브젝트가 반전돼서 나머지 오브젝트가 선택되겠죠. 네, 자, 나머지 오브젝트도 선택하시고요. 유나이트에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십시오. 네, 점이 많이 생겼죠. 네, 그래서 연산을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 다음 위쪽 오브젝트는요, 색깔을요. 자, 명 컬러 지정하겠습니다. C20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아래쪽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자, C30, M10%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체감 있는 오브젝트를 이펙트를 활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S 눌러주게 되면요, 여러분 여기 타이틀 있죠? 제목 부분에 AI 옆에 별표가 있었던 게 사라집니다. 자, 저장할 데이터가 있을 땐 반드시 여기에 별표가 표시가 될 겁니다. 네. 저장하면서 진행하시고요. 자, 이제 구름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60% 축소해서 카피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해서 배치해 주시고요. 자, 색깔을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계속 두 번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자, 색상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M10을 하단 오브젝트 선택해서 각각 색상을 변경을 해주시고 도큐멘트 빈 곳 더블 클릭하시거나 ESC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태그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태그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렉탱글 툴로 직사각형을 그려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위스는 21을 하이트는 37을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중앙에 배치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 컬러 none을 지정해 주시고 필 컬러는 구별되는 컬러 넣어주신 후에 작업 후에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변형을 할 텐데요. 사각형의 앵커 포인트는 모서리에 이렇게 4개의 점들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변형될 점을 추가하겠습니다. Add 앵커 포인트 사용해서 사각형 위쪽 선분, 세그먼트라고 하죠. 이 부분에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점이 추가가 됩니다. 자, 추가된 점을요, Shift 누르고 방향키 이용하셔서요,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모서리를 둥글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해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모서리 안쪽에 둥근 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낮은 버전일 때는 지원이 안 되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은요,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바로 수정을 할수 있는 기능이 추가돼서 굉장히 편리하죠. 자, 그런데 뭐이 기능이 없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죠. 네. 자, 그래서 이펙트 클릭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 클릭해 보시면은요, 여기에 라운드 코너스가 있습니다. 자, 이 라운드 코너스에서 코너의 레디우스 값을 2mm를 지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보시면 코너 부분이 동그랗게 됐습니다. 그런데 컨트롤 Y를 했을 땐 원래 오브젝트대로 뾰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네. 자, 이 이펙트가 보여지는 대로 그대로 확장할 수 있게끔 오브젝트 익스팬드 어피어런스를 해주시면 이렇게 코너 부분이 동그랗게 된 지점에도 점들이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그 상단에 자, 동그랗게 구멍이 뚫리는 부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엘리프 툴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해 줍니다. 그래서 상단에 작은 정원을 하나 그려 주겠습니다. 위치 맞춰줄 거고요. 자, 선택 도구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다시 여러분이 얼라인에서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프론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만들어진 오브젝트를요. 하나 더 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도구로 선택하시고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복사된 태그 형태에는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할 겁니다. 자, 그라디언트 패널 확장해서 보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기본 값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왼쪽 컬러 스톱 더블 클릭해서 자, 컬러 패널에서 CMYK로 변환해 주시고요. 왼쪽 색상 지정을 해주시고요. 이 왼쪽 컬러스톱의 로케이션 위치를 30%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컬러스톱도 선택하시고요.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K100으로 나오면 다시 CMYK로 변환해서 해당되는 색상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지금 기본 앵글 그라디언트 앵글 0도일 땐 왼쪽 색상에서 오른쪽 색상으로 이렇게 오브젝트에도 표현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색상의 좌우가 오브젝트의 좌우에 그대로 있지 않고 상하로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할 때는 앵글을 90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상의 그라디언트 색상의 방향 보시면서 앵글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 글자를 입력하고 안쪽에 오브젝트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자, 클릭해 주시고요. 캐릭터 패널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누르셔도 되고 오른쪽 프로퍼티스에 캐릭터 패널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영문 폰트는 에리얼 아니면 타임즈 뉴 로만입니다. 자, 영문 입력 모드에서 폰트 이름 시작되는 철자 몇개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힌트가 되게 폰트를 찾아줍니다. 에리얼 볼드 자, 선택해 주시고 12포인트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패러그래프는 글자의 배치, 단락의 배치 정렬입니다. 얼라인 센터에서 두줄 입력일 때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패널에서 필 컬러 적용합니다. 자, 스트로크는 none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북타운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엔터 눌러서 두줄 입력 상태 만들어 주시고요. 글자 입력해서 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태그 상단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금 구름 형태를 선택해서 여기에 변형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C 하시고요. 컨트롤 V 해서 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붙여넣기 한 오브젝트를요. 스케일을 조정해서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80%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배치하도록 합니다. 자, 이때 이 태그와 글자, 작은 축소된 구름 형태 선택하셔서요. 이렇게 허리젠탈 얼라인 센터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사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위쪽으로 배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선택 상태에서 Alt 누르고 하단으로 드래그하시고요. 이때 반듯하게 적용되라 Shift 누르면서 드래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손 먼저 떼고 키보드 나중에 떼줍니다. 그 다음에 Ctrl DD 눌러서 자, 이렇게 간격에 맞게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trl Y에서 자, 선택 도구로 드래그해서 한 번에 선택을 해주시고 다시 Ctrl Y 합니다. 그리고 Ctrl G 그룹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해 보시면 하나만 선택해도 다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왼쪽 태그 형태 오브젝트 선택합니다. 글자 태그 구름 그룹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가운데 정렬 확인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로테이트 툴로 마이너스 20도 회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를 합니다. 네,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잠자리 모양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룹으로 묶어놨죠? 자, 1번만 클릭해도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C. 자,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넣기랍니다. 자, 이렇게 복붙이라는 방법을 쓰게 되면 붙여넣기 된 오브젝트가 어떤 오브젝트보다 맨 앞으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크기 조정하겠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은 35%를 설정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선의 속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조절될 때 선의 두께도 같이 조정이 돼야 되는 경우는 옵션에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의 두께 그리고 이펙트가 적용된 정도도 같이 조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선 속성이 부여된 오브젝트를 변형해서 배치하실 땐 출력 형태를 잘 보시고요. 선의 두께가 같이 바뀌었나 를 보십시오. 간혹 오브젝트의 크기만 바뀌고 선의 두께는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시험지에 출력 형태 잘 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체크를 하고 OK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그 하단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서 배치해 주시고요.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네. 자, 이제 상단에 줄을 이렇게 열린 패스로 태그를 연결하는 줄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을 이용해서 4개의 열린 패스를 그릴 텐데요. 자, 펜툴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휠 칼라는 none을 스트로크 칼라 설정해 주시고 굵기는 2포인트로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자, 열린 패스를 연결해서 그릴 때는 여러 개 연속해서 그릴 때는요. 자, 패스의 첫 점을 시작하기 전엔 펜 옆에 별표 모양 뜹니다. 물론 캡슬락에 불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펜 옆에 별표 있을 때 새로운 패스 그리는 상태 됩니다. 자, 첫 점은 클릭해 주시고요. 자, 곡선 패스를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누른 채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해서 현재 패스를 완료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펜 옆에 이렇게 별표 모양이 다시 떴죠. 이때 이제 새로운 패스를 그리시면 패스가 서로 연결되는 일이 없죠. 네. 자, 다시 클릭해서
곡선 패스, 열린 패스를 그립니다. 자, 클릭,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뒤로 향하는 열린 패스 두 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 하시고요. 다시 컨트롤 눌러서 클릭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 그리게 되면 연결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고 펜 옆에 별표 형태가 떴을 때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요. 따라다니는 선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열린 직선 패스를 곡선의 패스 네 개를 그려서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셀렉션 툴로 오른쪽 두 개는요. 자, 이렇게 충분히 겹치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얘는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했고요. 자, 오른쪽 두 개의 긴 패스는요.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샌드 투 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선들을 선택해서요. 선의 속성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규칙적인 점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요, 스트로컬라 CMYK 각각 30, 80, 90, 60을 설정해 주시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만 2포인트로 설정한 상태에서 저희가 작업을 했죠. 네, 대시드 라인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시를 1로 나머지는 다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점선이 나오겠죠. 네, 그죠? 네. 두께가 스트로크의 두께가 대시의 간격보다 더 컸을 때는 이런 점선으로 응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태그를 완성을 했고요. 이제 책 모양 오브젝트를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디폴트 컬러를 클릭하고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대화 상자에 미스는 39를, 하이트는 48을, 코너 레디우스는 2를 입력해서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 상태에서요. 왼쪽 상단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본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Alt 누르면서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본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사본 만들었고요. 이제 변형을 하겠습니다. 배치 좀 조정해 주겠습니다. 자, 복제된 둥근 사각형 왼쪽 상단에 사각형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둥근 사각형 오른쪽의 고정점들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다른 오브젝트 방해 없이 드래그를 통해서 선택하기 용이한 상태죠. 격리 모드라고 합니다. 나머지 오브젝트는 이렇게 흐릿하게 처리가 되고요. 현재 작업 중인 이 격리 모드로 따로 불러서 편집 중인 오브젝트는 선명하게 보이겠죠. 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오른쪽 고정점들을 다 선택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점에 마우스 올려놓고요.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된 고정점들만 이렇게 책장이 약간 열려있는 듯한 느낌으로요.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보드 방향키 활용하셔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줬고요. 자, 외부 더블 클릭해서 자, 격리 모드에서 빠져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두 개의 둥근 사각형을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의 블렌드를 사용해서 중간 단계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메뉴 클릭하시고요. 블렌드에 메이크. 자, 이 블렌드는요.
1급 시험 문제 풀이하시는 분들은 블렌드에 대한 설정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블렌드는요, 이 블렌드 옵션을 블렌드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툴 아이콘도 한번 보십시오. 사각형이 점정적으로 원으로 변하는 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두 개 선택된 오브젝트 간의 중간 단계의 변화값을 처리해주는 거죠. 여기에서는 모양과 거리 계산해서 중간 단계를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렌드 옵션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채워지는 단계는요. 기본이 지금 스무스 컬러인데요. 스페이싱을 두 번째 스텝으로 바꿔줍니다. 자, 한 개의 오브젝트가 생긴 이유가 여기서 1을 설정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5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5를 지정하시고 이제 프리뷰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중간 단계의 오브젝트가 점증적으로 이렇게 어때요? 자동으로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자, OK를 눌러주고요. 컨트롤 Y 해주게 되면 어때요? 여기선 두 개의 오브젝트밖에 안 보이죠? 자, 그러면 컨트롤 Y 해서 프리뷰 상태에서 보는 거는 이제 가상으로 보여지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 가상의 상태일 땐 언제든지 블렌드 옵션을 조정해서 수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오브젝트를 확장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브젝트에 블렌드의 익스텐드 사용해서 실제 하는 오브젝트로 확장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중간 단계 오브젝트에 대한 설정 따로따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별도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저희가 색상 지정을 해줄 거거든요. 네, 자 이제 그룹을 해제하겠습니다. 언그룹 지정하고 작업 진행할게요. 자, 물론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 들어가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선 언그룹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언그룹에서 그룹 해제했습니다. 자, 중간 단계 끼어있는 오브젝트는 저희가 디폴트 컬러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흰색에 스트로크는 K100 그리고 1PT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쪽과 맨 뒤쪽 오브젝트를 쉬프트를 눌러서 선택을 같이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필 컬러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는 None을 설정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완료가 됐고요. 자, 저장하시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책갈피가 끼워져 있는 상태를 만들겠습니다. 자, 색 모양 하단을 보시고요. 자, 여기에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라도 바운딩 박스 조정하셔서 크기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필 컬러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뾰족하게 모양을 만들어 줄 텐데 이때 점을 추가해서 패스의 모양을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dd Anchor Point 툴로요. 자, 중앙 하단에 선분 있죠? 점과 점 사이를 잇는 선을 선분이라고 합니다. Segment라고 합니다. 이곳에 점을 추가해서 자, 방향키 이용하셔서 위쪽으로 이동해서 끝부분이, 양 끝부분이 뾰족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컨트롤 누르시고요. 뒤로 보내기, 샌드 백워드를 몇 번 해주셔서요. 여기 책장 형태 세 번째 형태 뒤로 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네. 왼쪽 대괄호 세 번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책갈피 모양도 배치를 해뒀습니다. 자, 이제 구름 패턴을 등록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구름 패턴은 구름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만 선택해서 패턴을 지정하면 지금 보여지는 바운딩 박스 이 영역이 패턴의 기본 타일이 돼서요. 구름 모양이
붙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여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직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 사각형은요, 패턴의 기본 형태를 교정 짓는 영역이기 때문에 색상을 넣지는 않을 거예요. 필 컬러, 스트로크 컬러, 넌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턴의 간격과 맞게 사각형의 영역을 지정을 해주시고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크기는 이 정도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패턴 등록은요, 오브젝트 클릭합니다. 패턴 메이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패턴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려주는 창이 떴습니다. 패턴 등록된 패턴은요, 스와치 패널에 패턴은 추가가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패턴의 편집 모드를 바로 들어온 상태인데요. 여러분이 ESC를 눌러서 편집 모드 상태를 빠져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메시지 보지 않겠다면 Don't show again 하시고 OK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정된 패턴에 이름 설정해 줍니다. 자, 구름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패턴의 편집 모드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나가기 버튼 누르거나 ESC 눌러주시면 패턴 편집 모드를 빠져나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려졌던 투명한 사각형은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등록한 패턴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에 있습니다. 마우스 오버해 보면 구름이라고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이제 구름 패턴을 적용하겠습니다. 어디에요? 책장 커버 부분에 적용할 건데요. 자, 구름 패턴이 투명하게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책장 색깔, 책 커버의 색상이 구름 패턴 너머로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개가 겹쳐진 거죠. 자, 필 컬러가 적용된 상태 하나, 그리고 패턴이 적용된 상태 하나, 고로 맨 위에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C 복사하고요. 컨트롤 F. 페이스트 인 프론트입니다.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입니다. 자, 패턴 적용하실 때 실수하기 쉬운 건 이겁니다. 패턴 클릭했는데 안 보여요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스트로크 컬러에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필 컬러를 클릭하시고요. 구름 패턴을 눌러주시면 이제 보이겠죠? 자, 등록될 당시 크기대로 그대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연결할 작업은요. 변형 도구를 사용해서 패턴의 크기만 줄여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크기는 스케일 툴이죠. 더블 클릭합니다. 자, 유니폼 50%를 설정을 할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프리뷰 체크 했다 풀었다 해서 보시면은요. 이 결과를 미리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어때요? 저는 구름만 무늬를 줄여줄 거지 이 오브젝트를 줄여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결과가 이렇다면 이대로 설정을 하겠지만 우리 출력 형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잘 보십시오. 자, 트랜스폼 오브젝트, 트랜스폼 패턴 같이 체크돼 있죠. 오브젝트는 트랜스폼 변형이 안 될 거예요. 체크 해제. 확인되시죠? 네. 자, 그리고 패턴만 크기를 50%로 줄일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폼 패턴스에 체크를 하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턴은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됐고요. 이제 위쪽 오브젝트를 마저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엘립스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요. 위스는 28, 하이트는 32mm를 입력하고 그려주시고요. 여기에 필 컬러는 흰색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스트로크는 넌 지정하실 거고요. 오페스티 60% 설정해서 이렇게 아래쪽 오브젝트가 비치도록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불규칙적인 점선을 만들기 위해서 그려진 타원 형태의 자,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겠습니다.
프로퍼티스 오른쪽 하단 보시면 옵셋 패스가 있습니다. 옵셋 패스는 오브젝트 패스의 옵셋 패스입니다.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1.5를 입력해서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축소된 복사본이 만들어집니다. 자, 원본을 그대로 속성을 가져왔기 때문에 오페스티가 60%예요. 자, 100%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휠 컬러는 none을 해주실 거고요. 스트로크 컬러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점선을 만들기 위해서 스트로크 패널을 확장을 해줍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는 3pt를 설정할 거고요. 자, 둥근 형태의 점선을 만들 거예요. 캡은 라운드 캡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시드 라인에 클릭해서 점선에 대한 하단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규칙한 점선은요. 대시 갭 여기에 입력되는 수치가 다양하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네. 자, 여기에선 대시 5, 갭 5, 대시 1, 갭 5 이렇게 지정을 할 거예요. 대시는요, 화면에서 스트로크의 길이가 보여지는 그것을 말하는 거고요. 갭은 뭐예요? 점선이 표시될 때 중간중간 공간 있죠. 간격, 이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불규칙한 점선은 시험 문제에서 출력 형태에서 뭐 힌트가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시와 갭의 설정을 다양하게 해서 최대한 시험 문제에서 보여지는 출력 형태랑 동일하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요. 자, 완성 형태 보시면 이 불규칙한 점선 타원 형태 다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위쪽에만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하단 부분에 패스를 삭제할 겁니다. 자, 패스 삭제하실 땐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시저스 툴을 선택합니다. 자, 가위 모양 툴이죠. 네, 가위 툴을 선택해서요. 자, 패스 라인 상에 자르고자 하는 지점에 마우스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도 클릭해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는 자르기 전문인데요. 아무데나 클릭하게 되면 안 되겠죠.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네, 빨간색 삼각형 있죠? 네. 자, 패스를 자르려면 패스상에 클릭을 해줘라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클릭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앵커 포인트 표시된 영역이 달라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딜리트 두 번을 해서 하단에 잘려진 점선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이제 책 표지에 잠자리 오브젝트를 배치하겠습니다. 자,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그룹으로 설정한 큰 잠자리 모양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스케일을 조정을 할 텐데요. 자, 완성 형태 보시면 좌우가 바뀌어 있습니다. 좌우 상하가 바뀌었다 그럴 땐 리플렉트 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합니다. 자, 버티컬 지정해서 자, 머리의 방향이 바뀌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스케일 조정하겠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70%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여러분 패턴이 지정되어 있는 오브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이 트랜스폼 오브젝트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설정하는 거 네, 꼭 해주셔야 오브젝트 크기가 축소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도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를 적용하고 선의 두께도 같이 줄어들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OK를 하고요. 자, 중앙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요. 변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타입 툴을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오브젝트 선택된 상태를 클릭하게 되면 이 타이틀도요, 오브젝트 영역 안에 입력되거나 패스상에 입력되는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타임즈체입니다. TIM 영문 입력 모드에서 TIM 입력해 주시고요. 자, 타임즈 볼드체입니다. 볼드 지정해 주시고요. 글자 크기는 15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색은요, K100을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클라우드북스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배치를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책 표지 부분이 넘어가는 형태로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가 이렇게 반듯하게 배치되면 어색하겠죠. 네, 그래서 자, 오브젝트에 맞게 글자의 변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로테이트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사용해주는 도구는요, 주로 우리가 리플렉트 로테이트, 스케일 툴을 사용했잖아요. 자, 기울이기에 맞춰서 조정하실 때는 쉬어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울이기 툴에 해당됩니다. 자, 글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자, 기울이기 툴 더블 클릭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앵글을 조정해서요, 버티컬이냐, 허리젠탈이냐,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이 앵글 값에 의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변형 상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쉬어 앵글은요, 마이너스 10을 설정하겠습니다. 10도 설정할 거고요. 버티컬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가 체크되어 있어요. 프리뷰가 체크되어 있으니까 확인 가능하시죠? 그리고 트랜스폼 오브젝트에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OK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치를 다시 맞춰주는데요. 자, 이제 한 가지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교재에도 팁으로 설정을 해놨는데요. 네. 자, 이렇게 변형을 해서 배치를 했는데요. 캐릭터 패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설정 있죠? 네, 모 옵션 눌러서 보거나, 자, 컨트롤 T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 자, 패널의 제목, 캐릭터 더블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펼쳐지는 정도 조정하실 수 있죠. 완전히 활짝 펼쳐서 모든 옵션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자, 이때, 자, 문자에 대한 기본 설정은요, 나머지 폰트, 스타일, 크기 설정만 가능하지 나머지 부분은요, 문자 효과에서 제시할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설정을 수정을 하게 되면 감점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나는 여기 수정하지 않고 진행했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기울이기 쉬어 툴을 사용하고 나면은요, 여기에 글자의 장이라고 하죠. 글자 크기, 버티컬 스케일, 그 다음에 평이라고 합니다. 글자의 허리젠탈 스케일입니다. 자, 이 허리젠탈 스케일이 기본은 100%입니다. 그런데 늘어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시 100%로 반드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기울이기 맞춰서 진행을 해놨는데 이 부분이 값이 변한 걸 모르고 바로 저장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어때요? 감점 요인이 되겠죠. 네, 반드시 이 부분 살펴봐 주십시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자, 이제 패널들을 정리를 하고요. 디자인 작업을 한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 패널 하단에 핸드 툴 더블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요. 자, 시험지에서 보여지는 출력 형태랑 비교를 해서 레이아웃 구성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빠뜨린 오브젝트는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을 때
도큐멘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하이드 가이드 단축키는 컨트롤 세미콜론입니다. 자, 이렇게 설정한 후에 자, 이제 구성이 다 맞았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저장을 확인해 줍니다. 파일에 Save As 합니다. 자, 그러면 초반에 저희가 설정했던 경로, 내피시, 문서, GTQ에 저장한 이름, 수험번호, 성명, 그리고 문제번호로 저장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Save를 눌렀을 때 계속해서 여기에 대체돼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파일 이름, 파일 형식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뭐 이 과정에서 우연히 폰트, 아니 오타가 났다라고 보여주기도 하겠죠. 그죠? 네, 이 저장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감점이 되거나 아예 오류가 나게 됩니다. 전송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의미에서 완료된 후에 Save As를 통해서 대화 상자 띄워서 확인하는 겁니다. 저장 버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미 동일한 이름, 동일한 확장자 존재합니다. 덮어 씌우겠습니까? 예라고 이런 경우는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스라는 대화 상자에서 최종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러스트의 버전 다시 한번 확인하고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까지 풀이를 하셨으면은요. 자, 일러스트레이터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전송한 파일이라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전송을 해주십시오. 답안 전송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최종적으로 전송된 그 파일이 감독 PC에 전송됐을 때 그 파일하고 동일하게 남겠죠. 네, 자,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